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실제 주인공인 엄기봉 씨. 운동화가 다를까 봐 맨발로 달린다는 기봉 씨는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기봉 씨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하고 싶은 마음은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희 제작진이나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 기봉 씨에 관련된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억대 후원금을 횡령당했다면서 저희 제작진에게 취재를 요청한 사람은 다름 아닌 기봉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기봉 씨와 관련된 진실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줄곧 마음이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강지웅 PD가 취재한 내용 함께 보시죠. 기봉 씨는 최근 고향인 충남 서산을 떠나 강원도 철원으로 이사 왔다. 딸기 맛있다. 이놈 아, 큰 걸로 안 먹어. 아놈 지난해 12월 초 철원에 사는 여동생이 기봉 씨와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머리 좋대. 머리가 최고래. 예. 아 니은 짝대기. 언제나 유쾌히 뵈는 기봉 씨는 이제 마흔넷. 그의 새해 소망은 단연 장가 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동그라미 이쁘게 그려야 돼. 이쁘게. 네. 이게 이렇게 가다가 아니 여자가 없어. 안와 여자가 오진 게. 내가 많이 먹었지. 그러니까 막 장가 가는 게 하나 또 먹어. 나 한다. 뭐 먹는 나 하나 먹으면 나도 늙어. 머리 하얗고 힘을 막으면 머리 하얗고 손 움직이게 하얗고 몸을 이제 손 움직이다. 4년 전 모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명해진 기봉 씨. 지난 3월 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방송과 신문에서 화제가 됐다. 네, 영화 맨발의 기봉이도 기봉 씨 모자의 실제 얘기가 바탕이 됐다. 방송에서도 영화에서도 그들의 사는 형편은 남루했지만 기봉 씨 모자는 행복해 보였고 덕분에 보는 이들도 그랬다. 나는 좋아. 어쩌지. 나는 좋아. 기봉아. 야. 웬만하면 어디 가서 노래는 하지 마. 영화는 관객 260만을 기록한 흥행작이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장님 처음 만났을 때 얘기하다가 좀 언쟁이 벌어졌어요? 좀 싸우셨어요? 그래서 후원금 이렇게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또 여기서 또 돈을 찾아서 집을 마무리해야 된다니까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1,000,000원이요. 그런데 최근 기봉 씨 모자를 모셔온 여동생 측에서 PD 수첩에 취재를 요청해 왔다. 그녀는 기봉 씨의 억대 후원금이 사라진 것 같다고 했다. 근데 영화에서 이름도. 여동생은 기봉 씨가 살았던 서산 마을의 이장을 강력히 의심하고 있었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네, 잘생겼어요. 오늘 이곳에 혼자 오신 거예요? 이장하고. 아, 이장님하고요? 기봉 씨의 마라톤 코치이자 후견인으로 알려지면서 기봉 씨만큼이나 유명해졌던 업무이장. 영화 개봉 이후 더욱 주가가 높아진 기봉 씨는 여러 행사에 초청됐었다. 그때마다 어미장이 기봉 씨와 동행했다. 또 기봉 씨의 영화 출판 계약은 물론 각종 언론 출연도 늘 어미장을 거쳐 진행됐다고 한다. 기봉 씨의 여동생은 청와대에서 받은 금일봉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대통령님이 돈을 주셨대요. 1,000,000원을요. 이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동네에서 들었대요. 1,000,000원 받았다. 네.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통장에는요. 없잖아요. 1,000,000원 받은 게. 그러니까 저한테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미 지난 2월 말 여동생은 서산지청에 어미장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다. 여동생은 후원금, 영화사 계약금 등을 합해 기봉 씨가 횡령당한 돈이 억대는 넘을 것으로 추측했다.
여동생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거액의 후원금에 대한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동생이 기봉 씨 모자를 모셔온 것이 보도되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오빠의 후원금을 노린 행동이라며 여동생을 거칠게 비난했었다. 취재진은 우선 서산의 업무의장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날 기봉 씨 여동생도 참고인 자격으로 서산지청에 소환됐다. 이장의 횡령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오빠가 힘들게 진짜 했는데 피 같은 돈인데 그렇잖아요. 아주머니, 이장님 혹시 못 보셨어요? 이장님. 이장은 그날 마을의 초상집에서 일을 봐주고 있었다. 그곳에서 잠깐 엄이장을 만날 수 있었다. 취재진이 기봉 씨의 후원금 얘기를 꺼내자 이장은 모든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뭐 나는 뭐 받은 것도 없으니까 뭐 고발하면 고발 받지요. 뭐 기자들이나 피해자 누가 한번 왔다 가면 10원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 왔다 가면은 아주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아주 기본과 지금 돈 굉장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듣기는 좀 애매하다 하는 얘기 했어. 후원금 액수를 둘러싼 이장과 여동생 간의 첫 번째 쟁점은 영화 제작 당시 기봉 씨에게 지급됐다는 계약금 문제다. 영상화 허락에 관한 계약서. 이장님은 기봉 씨를 대신해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는 3년 전의 계약서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었다. 그 계약서에 따르면 당시 기봉 씨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1천만 원이었다. 금 1천만 원을 세금을 공제한 후 을에게 지급한다. 이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계약할 때 1천만 원 받고요. 1천만 원만 받았어요. 이거. 이장님은 계약 직후 기봉 씨의 통장에 현금 600만 원과 수표 400만 원을 고스란히 입금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은 청와대에서 지급됐다는 거액의 금일봉. 그런데 그날 지급된 금일봉은 없었다. 뭐 전혀 없었던 건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돈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기념품은 드렸을까요? 그건 뭐 마을 사람, 마을 분들 뭐 다 드렸던 거니까. 여동생의 또 다른 의혹은 기봉 씨 모자의 방송 출연료를 엄이장이 중간에서 가로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저희가 출연료를 좀 알려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드렸어요.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드렸거든요. 금액이 한 어느 정도였나요? 아, 금액이요? 좀 기억이... 100만 원을 드렸는데 내 어머니한테 직접 드렸어요. 방송 후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냈던 통장은 기봉 씨나 어머니의 명의의 것이었다. 두 개의 통장은 파출소에 보관됐고 어머니의 생활비 외에 특별히 인출된 돈은 없었다. 기봉 씨와 관련해 목돈이 오갔을 만한 일론, 책 출판 정도가 남았다. 영화 상영에 때마쳐 기봉 씨 모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됐었다. 출간하고 그랬는데 그거 관련해갖고는 뭐 따로 이렇게 출판사 쪽에서 원래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출판사도 잊어버렸네. 내가 막 그런 거는 하나 적어놓지도 않고 관심도 안 뒀어. 그럼 출판사에서 마음대로 한 거예요? 내가 승낙은 해줬죠. 하려면 하라고. 아, 출판사에서 연락은 왔었습니까? 네, 왔었어요. 책 낸다고? 네, 책 낸다고 왔길래 와서 이런 얘기 하길래 그렇구나 그러면 계약에 손해가는 거 없거든 해주라고. 해주라고 그랬지? 그런 승낙은, 그런 승낙은 해줬어. 아니, 계약금 같은 건 받아야 되잖아요. 주는 거 몰랐지. 저녁 무렵 엄이장을 다시 만났다. 이장이 다시 책 얘기를 꺼냈다. 기봉 씨를 대신해 계약금을 받은 기억이 난다고 했다. 늦어서 아까는 책 관련해서는 계약금 받은 거 없어. 내가 가만히 가고 나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오래돼서 그렇지 그런 기억이 조금 나오더라고. 내가 기입을 안 해가지고. 엄이장은 당시 계약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돈은 기봉 씨에게 전달됐을까? 그 저분 기봉이 낸 게 좋았나? 그 계약서고 돈 오고 있나? 그걸 내가 확인해야 이제 그 기봉이네 집이라는데 가면 내가 그 뭐 있을 거야 아마. 기봉이네 집이요? 지금 저 집 아닙니까?
옛날 살던 집이지. 온통 쓰레기 소리밖에 없던데. 있어, 내가 그 비밀 하는 데가 있어. 책은 지난해 4월 출판됐다. 계약은 그보다 훨씬 전에 체결됐을 것이다. 계약금을 미처 전달하지 못한 채 기봉 씨의 집 어딘가에 두었다는 어미장. 지금 가서 아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어디서 산대? 집도 있고. 의심할 거 없어. 딸을. 내일 아침에 와요. 기봉 씨 모자가 서산을 뜬 지 4개월. 그들이 살았던 집은 비어진 채 방치돼 있었다. 이장은 날이 밝으면 돈을 찾으러 가자고 했다. 내일 점심 점심에서 와봐요. 나 집 있을게. 다음 날 취재진은 약속 시간에 맞춰 이장의 집으로 갔다. 이장은 집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이쪽으로 따라가면 됩니까? 들려요? 이장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책 출반 계약금을 두었다는 기봉 씨의 옛집으로 갔다. 이게 그대로 다 있대. 뭐가 있다고요? 그것도 이제 다 있다. 여기 와봐. 너 하는 장면부터 보자고. 여기만 찍지 말고. 이게 그거야. 이리 와. 그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응? 그 저 책 그 계약서 그거하고 어제 내가 얘기했던 그 돈하고 그 당신들이 물어보던 돈. 예. 그거하고 계약서 그 책 계약서 책 출판사.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누구다 두었다고 하잖아 어제. 내가 찾아본다고 했잖아 어제. 아 그럼 좀 전에 와서 찾으신 겁니까 이 집에서? 아 찾은 게 아니라 거기가 그냥 있더라니까. 어디다 주셨었는데요? 나 봐 이리 와. 기봉 씨 모자가 4개월 전까지 살았던 집이다. 이장은 이날 아침 여기서 300만 원을 찾아냈다고 했다. 안 오길래 미리 와봤지? 어제 점심 무렵에 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내가 여기 섰었어요. 여기로 와서 지금 여기다 놨었어요. 여기 이쪽으로. 그 안에다 돈을 두셨다고요? 네. 이제 여기다 보여줄게. 이따 이걸랑 찍지 마. 이 끝나는 장면을 찍으라고. 아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 끊을게.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었어. 이렇게 또 권양이 또 봐. 이제 까만 비닐봉지에서 나온 현금 300만 원과 계약서. 여기 이렇게 많이 탕 났는데 썩진 않았어. 쓸만 썩진 않았어. 요거는 저희가 좀 봐도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꺼내서 한번 볼게요. 봉투는 그때 받은 봉투 그 봉투 썼나? 이런 두 분 괜찮을 거야 아마 다. 작년이었나요? 아니지, 이 달자 여기 있지. 2006년 1월 아니었나요? 예. 네. 달자 있을 거 여기. 있지? 어디게 보았지? 1년 된 거네요. 응, 2006년 1월 13일 날 계약. 1년 동안 그 습기창 그 벽에다 뒀는데 돈이 너무 깨끗한 것 같은데. 좀 의아해요. 그렇죠? 네. 같이 안 왔으니까. 네. 그래요. 같이 안 왔으니까 해야 하는데. 그럼 이 돈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집 취하지. 기봉 씨한테요? 그럼. 강중 PD. 이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고지 곧대로 좀 믿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참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좀 불편하다 뭐 이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장님이 기봉 씨한테 전달한 돈이 300만 원 이게 다인가요? 일단 서산지청의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봉 씨 여동생이 주장하는 것처럼 억대의 후원금을 이장님이 횡령했다. 네. 이건 일단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기봉 씨 여동생은 무슨 근거로 왜 억대에 달하는 후원금을 횡령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소문의 근거는 작년에 이제 영화사에서 기봉 씨 새집 건축비로 내놓은 7천만 원과 네. 그 기봉 씨 후원의 밤에서 모였던 후원금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그 돈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지난해 7월 엄기봉 후원의 주체로 후원의 밤 파티가 열렸다. 새 집의 건축비를 후원받기 위한 자리였다. 내가 기봉이 아저씨한테 집을 줘줄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너무 기쁘죠. 파티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에겐 5만 원 상당의 뷔페가 제공됐고 후원금 티켓의 최소 액수가 10만 원이었다.
서산의 기봉 씨와 이장님도 영화사가 내준 차를 타고 상경해 후원 파티에 참석했다. 그런데 호텔 관계자는 그날 이장님도 기봉 씨도 꽤 불편해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기봉 씨하고 이장님 앉아있던 자리가 구석이에요. 저쪽에 이제 구석에 앉아 계시다가 잠깐 이제 인사할 때 나와서 인사하시고, 저는 뭐 여기 직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뭐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뭐 자기는 이제 높은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또 이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좀 불편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 놓고 좀 드시는데 뭐 이렇게 편하게 드시는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60여 명이 참석했다는 후원 파티의 밥값만 300만 원. 그렇다면 그날 후원금은 얼마나 모아졌을까? 예, 910만 원 정확하게 모여졌고요. 910만 원 중 800만 원은 신현준, 김수미 씨 두 사람이 낸 후원금이었다. 프레스맨을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그분들이 식사를 다 드셔버렸어요. 매니저들, 뭐 각 방송국 그 리포터들까지 해서 그분들 잔치로 끝나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후원의 밤이라고 했는지도 난 참 창피하고.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이 호텔을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여기서 식사하고 뭐 뷔페 먹고 그러면 뭐 세금 포함해가지고 1인당 5-6만 원 정도 되는데, 진짜 어디 뭐 학교 강당에서 하든지 그 일반 사람들도 1,000원 하든 100원 하든 뭐 꼬맹이들도 와가지고 이제 자기 기쁜 마음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후원의 밤이지, 호텔에서 거창하게 해가지고 뭐. 그 파티를 기획한 것은 후원의 찰스 박이라는 인물이었다. 그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파티 이후 잠적했다고 했다. 엄기봉 씨 후원에는 영화사로부터 기봉 씨가 살 새 집 건축을 위임받아 진행해왔다. 후원의 밤에서 쓰고 남은 돈 500만 원과 영화사로부터 받은 돈 7천만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 9개월간 기봉 씨의 새 집은 완공되지 못했다. 집 건축이 차질을 빚은 이유가 있었다. 영화사에서 처음에 기봉 씨의 집 건축을 맡긴 이가 바로 찰스 박. 그런데 찰스 박이 초기 건축 자금 2천만 원을 유용한 채 잠적해버린 것이었다. 일단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500만 원 인정해줄 테니까 1,500을 돌려달라. 그래서 부인도 인정해서 저희한테 각서를 써줬어요. 1,500만 원 돌려주겠다. 그래서 각서를 썼는데 그 이후에 잠적을 한 거죠.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고소를 한 거고. 수소문 끝에 찰스 박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입수했다. 그는 기봉 씨의 새 집 건축비 2천만 원을 어디에 써버린 것일까? 제가 3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뭐로 쓰신 건데요? 제가 뭐 왔다 갔다 경비로 쓰고 또 생활비로도 쓰고 했던 거죠. 500만 원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집안일 때문에 급하게 썼었어요. 그가 건축에 관여했던 한 달 보름 동안 기봉 씨 새 집 건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 건축업자를 선임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봉 씨 새 집 건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것만 다 치면, 이것만 다 치면 뭐 이자 갔어, 이자 갔어, 뭐 둘이. 그게 그다가 이제 그저 엄마가요, 아 이거 집이 이거 추고 물이 얼고 겨울에 춥는 게 빨리 이자 가는 게 묵어? 언제 내가 가보게. 뭐 일을 하는 언제 안 하면서네 일은. 기봉 씨 모자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들의 새 집이 완공됐지만 이미 그때는 기봉 씨도 어머니도 그곳에 없었다. 제가 윤리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평생 살면서 일을 갖다가 죽을 때 어떤 오점으로 남길 수 없는 부분이라,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제 가슴이 편안해질 정도의 어떤 가슴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일일이 다 쓰고 싶지 않습니다. 강중 PD. 결국 이제 기봉 씨 주변에는 그를 이용하거나 또는 생색내기에만 급급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셈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동생이 기봉 씨와 어머니를 모셔갈 만도 했다,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여동생 주변에서도 미심쩍은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네. 여동생이 기봉 씨와 어머니를 모셔온 지 4개월째다. 여동생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게 된 기봉 씨는 좋아 보였다.
그런데 여동생의 집에서 기봉 씨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 것일까? 방송이나 영화 속의 기봉 씨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은 무엇보다 그의 애틋한 효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기봉 씨가 그렇게 살뜰하게 보살피며 의지했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한다. 치매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선생님. 욕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말도 하세요. 무슨 미군 분대가 쳐들어오고 누가 막 이렇게 보인다고 막. 돈 뛰어먹었다 이 너머리 뭐. 해요. 지금까지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긴 하셨네요. 돈도 없잖아요. 이거 아주 진짜 오빠 진짜 뭘 먹고 살아. 우리는 기봉 씨 남매와 함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어머니는 철원에 온 직후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오빠 만나, 자 엄마 만나러 가니까 주 오빠. 나. 네 살 때 열병을 앓은 뒤 지능 발달이 멈춰 여덟 살 아동 수준이라는 기봉 씨. 그런데 이 순간 그는 어머니의 44살 된 아들로 돌아간 듯했다. 어서 치매라는 어머니는 아들 기봉 씨를 금세 알아봤다. 오늘이 오늘 말이냐? 에? 에? 어머니를 웃게 하느라 춤을 추며 노래했던 유쾌한 아들 기봉 씨는 거기에 없었다.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구만. 보청기 사자면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말 나 알았다고 누워지겠다. 보청기가 기본적인 되게. 그때 마취를 갔는데 안 된다 했잖아. 나 이렇게 답답한 건 처음 봐. 해요. 야, 설마다가 내 깨끗이네. 여동생의 말처럼 어머니는 딸에게 연신 욕을 퍼부었지만 아들에겐 또 달랐다. 너 하나가 있어갖고 그냥 천치스럽게 이렇게 산다니. 나 가슴이 속상해. 그러나 너 공부하러 간디 내가 울면 안 돼요. 응? 응. 나가 참는 거야. 응? 응. 어머니의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동생의 말처럼 치매 때문이라니 생각했다. 기봉 씨는 끝까지 어머니께 별말을 건네지 않았다. 오늘 가니? 조심해서 다니시다. 다니시야지. 가만히다. 남매가 떠난 뒤 어머니는 뭔지 모를 혼잣말을 계속하셨다. 이봐라. 나도 모르게. 예? 가만히 있지 마. 응. 나도 모르게 홀랑 가져갔거든. 뭘? 가져갔는데 나 그냥 못도 모르게 그냥 막 데리고 자자 지어졌거든. 데려다 놓고 미안하고 나는 데리고 있으려고 내가 싫어서 나 집에 간다고 집에 간다고 갔더니 목사님 차 데리고 와서 너 또 싫어? 왜 얘들아 나한테 여동생은 기봉 씨 모자를 철원으로 모시면서 통장 두 개도 가져왔다. 그리고 최근 기봉 씨의 후원금 통장을 하나 더 개설했다. 여동생은 새로 만든 기봉 씨의 후원 통장에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 900여만 원을 옮겨놓았다. 또 기봉 씨의 원래 후원금 통장엔 1,500여만 원이 들어있었다. 결국 기봉 씨의 돈은 2,400만 원. 최근 기봉 씨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여동생과 함께 방송 이후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분명 900여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할 통장 잔액이 고작 24만 3,890원. 기봉 씨 원래 후원금 통장의 정리도 부탁했다. 1,500여만 원이 들어있었던 통장이다. 그런데 잔액은 1,100여만 원. 3월 초에 400여만 원이 인출돼 있었다. 운동화가 다를까 봐 맨발로 달렸다는 기봉 씨. 이봉주도
그런 기봉 씨에게 보내온 만 원, 2만 원 정성이 쌓인 통장이었다. 오빠에게 온 후원금 400여만 원과 어머니 돈 900여만 원. 불과 4개월 만에 1,300여만 원을 써버린 여동생. 그러니까 이거. 900만 원에서 인출된 금액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옷 같은 거야. 옷 사고 한 거예요. 저두막이 이게 겨울에 저에게 아빠 일을 나간다는데 제가 가지 말았어요. 오빠 일 때문에 통신 없는 거예요, 막이. 그래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빠 거에서 쪼지 옷을 하니 감나갔었지. 저 오빠 오고 나서는 전기세가 배로 올랐어요. 계속 이거 틀어놓고 막 그러니까 전기장판 끼고 막이. 기봉 씨 모자가 서산에서 함께 살았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온 후원금을 단 10원도 쓰지 않았다. 노모는 언젠가 혼자 남겨질 아들의 미래가 걱정됐을 것이다. 남노한 살림살이에도 아들의 통장에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던 노모에겐 그런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다. 밤을 얻어서, 밤을 얻어서 아들하고 살아라. 여기서 텃밭이 있으니까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 저하고 삽시다. 그랬더니 아들 돈 써서 안 된대. 아들 돈 써서 안 된대? 예. 밤을 얻으면 기봉이 돈을 써서 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싫다 그러시더라고. 절대로 안 된대, 그건. 기봉이 돈 써서 안 된대. 그때 정신이... 어머니가 그렇게 지켜왔던 기봉 씨의 후원금 통장은 물론 어머니의 돈을 옮겨놓았던 새로운 후원금 통장까지. 기봉 씨를 자신의 집에, 또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신 뒤 여동생은 모자의 돈 절반 이상을 이미 써버렸다. 이게 가톨릭이면 이게 그 교회? 병원이요. 아, 가톨릭. 네, 건강검진. 아, 기봉이 아저씨요? 네. 건강검진이 비싸구나. 저 애기 아빠랑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거로만 해도 갚으면 되니까 장가갈 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는 다시 서산으로 내려갔다. 기봉 씨와 어머니가 서산을 떠나 철원까지 간 상황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기봉 씨 모자가 살았던 옛집. 세간들이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래도 종류별로 박스에 담겨져 있었다. 어디로 가져가려던 것은 아닐까. 부엌엔 모자가 먹다 물린 듯한 밥상이 그대로였다. 위장약이다. 기봉 씨 먹던 건가 봐. 기봉 씨의 위장약도, 멀쩡히 빨아놓은 양말도, 모자의 옷까지도 그대로다. 기봉 씨와 어머니는 맨몸으로 서산을 뜬 것처럼 보였다. 건축이 지연되긴 했지만 기봉 씨 모자가 이사갈 새 집 완공도 코앞에 있었다. 계세요? 그때 갈 때 간다고 인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뭘 슬쩍 딸이 데려갔지. 왜요? 왜 얘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심지어 얘기도 안 해서 얼마나 서운한지 몰랐지요. 아무나도 모르고 막. 슬쩍 몰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 속여. 집쳐놓고 이사도 그 안마가 얼마나 좋다고 난지 모르는데 집쳐놓고 얼마 안 있으면 이사할 텐데 그냥 가버린 게 너무 얼마나 서운하지. 그렇게 도와준 보람 없이. 이삿짐까지 꾸려놓고 새집 들어갈 날만 기다렸다는 기봉 씨 어머니. 그런데 딸이 그런 기봉 씨 모자를 느닷없이 데려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봉 씨 옛집 부근에서 이용성 씨를 만났다. 그는 이곳에 자신의 땅 중 200여 평을 기봉 씨에게 무상 임대했고 거기에 기봉 씨 새집이 들어섰다. 기봉 씨 모자와 각별히 지냈다는 이 씨.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치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멀쩡한 사람이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치매라고 나가. 그러니까 딸도 안 만난다며. 딸만 보면 한대요. 예, 그러니까 딸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전화 와서 어머님이 이제 나까지, 엄마가 나까지 이제 막 욕한다고. 내가 한번 찾아뵐라고 그래. 우리는 이용성 씨 부부와 함께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봤다. 아이고.
아니오? 예, 예, 맞아요. 아이고, 깜짝도 못했네. 치매라는 어머니는 이용성 씨도 단박에 알아봤다. 어떻게 알고 왔죠? 예, 진작, 진작 알았는데 진작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내가. 집 지었죠? 집 다 지었죠. 우리 산, 우리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 주담이 아니오? 아니, 남이 안 살지. 안 살아. 그냥 있어요. 하진 찔린 아빠가 안 산다고 그러지 안 사는 거예요. 예, 예. 어찌 안 살까요? 아니 이 주인이 누군데? 우리 집이라고. 그렇지 주인이 기봉이네 집이라고. 기봉이네 집인데 누가 살아? 이 씨를 만난 어머니는 내내 울먹이며 그간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난 뜯어서 잘 믿음다고 딸라고 뜯어서 아무도 못 보고 와서 아주 보고 있으면 죽겠다고 지금. 동네 분들이 집에서 이사 가라고 다 했다 놨거든요. 저분들 이사 갖다 놨다 깨 차이다 실어다가 옷 한 벌씩 먹고 차 뛰는 놈고 나도 한 벌 기봉이도 한 벌만 입고 왔음. 입고 니까 세상지가 한가. 아 그러니 막 일로요. 얼굴 보니까 일로 왔어요. 어떻게 꼬부게 온다. 아유 나도 꼬부를 데려다 달라고 해도 안 데려다 줘? 지난번 어머니는 기봉 씨에게 아들의 공부를 위해 이 한스러운 상황을 참겠다고 했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여동생의 말이 사실일까? 지금까지 보신 경우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는 치매요. 제가 받은 편안함이 없어요. 있어도 건망증과 비슷한 노인성 치매. 나 진단만 받으면 노인성 치매. 어르신들이 노인성 치매. 이렇게 긴가민가 치매가 아니신데 치매를 들어오신 분은 저희가 없었고요. 어르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여동생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와 황모 교인이 함께 나타났다. 우리는 우선 기봉 씨의 후원금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했던 거는 그 돈을 어디에다 쓰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 그거 여쭤봐야 될 상황이 여기서 맞는 거야 그렇게. 아니요. 아니 그 가족 간에 아무리 가족이지만 같은 가족이 같은 나머지 형제가 반란을 안 일으킨 상관없습니다. 내가 볼 때. 씨가 그 쓰신 돈에 여동생의 대리인격이라는 황모 교인은 여닷없이 방송 불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 예를 들어 씨가 PD 수첩에 지금까지 촬영한 거를 불가하고. 그 동의를 못 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방송을 못 내보내겠다는 거. 이메일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팩스 메일 요거 경찰을 끼거나 법원을 끼고 부탁하십시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요건 개인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날 이들의 개입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물을 수도 없었다. 얼마가 1학년 학생. 마수도학이 그렇게 따고. 1학년이야. 철원에서도 역시 유명 인사인 기봉 씨. 그런데 기봉 씨가 최근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1학년만도 못하잖아. 기봉 씨도 곡선 장사가 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남 하는 사람. 기봉 씨 있는 동안에? 네, 손님들이 보려고 왔어. 여동생은 기봉 씨의 이름을 내걸고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여동생의 아이디어만은 아닌 듯했다. 오빠 이름을 걸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횟집 그쪽으로 하려 했는데 오빠에 걸맞게 하려면은 조금 보리밥 쪽 된장 청국장 그쪽으로 할까 지금. 했을 때 우리가 찍어봤거든요. 우리는 여동생과 같은 교회 신도라는 사람을 또 만났다. 그녀는 식당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했다. 하시더라고요. 식당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예요? 아니요, 제가 했어.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식당을 개업할 만한 여력은 없는 거죠. 되죠. 대출 받으면 되지. 대출이요? 네. 식당을 차리려나 보지 뭐 엄마랑 같이 차리려나 보죠. 돈이 있어요 근데? 김씨 돈 있잖아. 김씨 돈. 이 집에는 없어도 이 집에는 없어. 이 집에는 남편이 노가다 해서 먹고 살거든. 뭐가 다 그런데 뭐 얘들하고 뭐 얼마나 뭐가 돼서 먹고 살겠어. 농사 조금 있는 거 두 집이. 여동생이 다닌다는 교회를 찾아가 봤다.
교회 건물은 이제 막 공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선희 씨는 취재진에게 오빠 기봉 씨의 이름으로 교회에 11조나 헌금도 했다고 말했었다. 혹시 그것도 기봉 씨의 후원금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닐까. 11조 조금씩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뭐죠? 그 오빠 이름으로 뭐,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아까 이게 찾아서 제가 11조 뭐 4만원, 3만원 이렇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아시고자 하시는 게 1300만원 중에서 교회를 얼마가 흘러갔으며 그럼 교회를 흘러 들어왔다고 칩시다. 치면은 그게 교회가 문제입니까? 갖다 바친 여인이 잘못이죠. 교회에서 뺏어가진 않잖아요. 우리는 서산 취재 도중 철원의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와 그 부인을 봤다는 마을 주민을 만났다. 그들이 서산에 온 적이 있었다고 했다. 목사 말이야. 목사라고 그 부인님만이 하나 왔는데 그 부인이 그냥 시리컬더라고. 뭐라고? 빠짰는다고. 그런 걸 빠짰는다고. 뭐 몇 억인가? 몇십억 얘기 들은 걸로 알고 있는지 이게 뭐 가구도 안 다시 뭐 얼마인가 없다고 한다고. 아니 그거야 뭐 안 들어가신 집에 들고야 뭐 어찌는. 기봉 씨 여동생이 한 이웃은 여동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동생 자신만의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했다. 무슨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주위에서 늘 뭐 자꾸 의심하는 거지 돈이 왜 없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주위에서 늘 뭐 그 하고 싶은 생각 아니었거든 그게. 그래요? 네. 뭐 그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그 사람 원래 돈이 욕심 있었으면 진작에 그 오빠 그거 응? 영어사에서 어쩌고서에서 떴다 그러면 챙기죠. 약은 사람들 같으면. 1억의 재산이 여동생과 같은 교회 신도라는 황모 씨. 그녀는 지금까지도 기봉 씨에게 거액의 후원금이 더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폼에 쓴 거죠. 아까 말씀하신 청와대에서 부분금 나온 걸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안 나온 거를. 네, 확인했습니다. 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는지 몰라도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이게 PD분께서 청와대에다가 금융금이 나갔나 확인하셨다. 예, 제가 또 웃고 말았는데 저희가 청와대에 전해서 들을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강지웅 PD, 네. 이 여동생 주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봉 씨 모자를 염려했다고 하면 상황이 여기까지는 오지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런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일단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우선 기봉 씨 모자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195km. 42195점.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형진 씨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마라톤. 관객 500만을 기록했던 화제작이었다. 방송을 시작으로 영화에 이르기까지 형진 씨와 기봉 씨는 비슷한 과정으로 유명해졌다. 너무 힘들어하고요. 네. 지금 쉬어야 되는데. 형진 씨 어머니 역시 방송과 영화 이후 별이별 사람들의 별이별 소리들 때문에 적잖이 시달렸다고 했다. 사람들은 자기네 편리할 대로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저는 생각하는 게 저희가 동방석에 앉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형진 씨가 계속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덕분이었다. 어머니는 아들 홍보에만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제의를 철저하게 차단했다. 벌써 3년 전 부품 생산 업체에 취업한 형진 씨. 지금은 가장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월급 받은 걸로 어? 엄마 선물도 사줬어요? 네. 뭐 사드렸어요? 엄마는... 엄마는 티셔츠는 사줬어요. 아, 그래요? 네. 기봉 씨하고 기봉이 어머님하고의 그 상황이 저와 제 아들이 나이가 조금 먹었을 때의 그 상황. 네. 남의 일 같지 않으셨겠네요. 그냥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죠. 형진 씨 어머니는 무엇보다 기봉 씨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신경을 못 썼다 그러더라도 기봉 씨가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시끄러운 걸 다 알 거라고요.
그 주변에서 그런 잡음 같은 거를. 그래요? 그렇죠. 다 알지 왜 모르겠어요. 이게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런 거를 감지하는 능력은 일반 사람보다 더 뛰어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봉 씨가 학교 생활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것. 그러나 어머니와 떨어진 것, 서산을 떠나온 것에 대한 기봉 씨의 진짜 생각을 알기 힘들었다. 눈 뜨세요. 저처럼. 우리는 우선 기봉 씨를 맡은 특수학급의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요사이 기봉 씨가 가장 신뢰하는 이다. 선생님은 기봉 씨가 최근에 그린 그림을 취재진에게 보여줬다. 전부 엄기봉 씨네요. 가족을 그리라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기봉 씨가 그린 그림 속에 기봉 씨 가족 세 사람은 모두 울고 있었다. 가족들이 왜 울고 있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기봉 씨는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산에 가면 자기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는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옛날에 되게 막 그게 배우고 싶은데 못 배워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여기서는 학교를 다녀서 이제는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동생이랑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좋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럼 서산 안 가고 싶겠네. 그랬더니 왜 안 가고 싶대요. 서산에 가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안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엄마는 안 보고 싶어요. 엄마랑 떨어져 있는데 그랬더니 보고 싶지. 그럴 때면 마음이 아프대요. 기봉 씨는 선생님에게 빨리 많이 배우고 싶다고 했다. 또 어린 시절부터 내내 들었던 바보 천치라는 말이 너무 속상하고 슬펐다고도 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무엇보다 전화하는 법, 그리고 돈을 찾아 쓰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기봉 씨. 44살의 기봉 씨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 나이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봤을까. 서산에서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일꾼이었다. 그런 기봉 씨가 하루 종일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받는다는 돈은 충격적이었다. 그런 건 몰라요. 기봉이는 전혀 깜깜해요.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돈 전혀 돈 몰라요. 무조건 오라 그러면 오고 일시키고 나서 그냥 주면 그걸로 끝이지. 5천 원을 주건 만 원을 주건 전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저쪽 동네에 어떤 속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주 기봉을 데려다 일을 시켜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 시키고는 5천 원 주고 일했어요. 서산의 어느 축사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5천 원을 받았던 기봉 씨는 철원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기봉 씨는 식당에서 그가 원하지도 않았을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그리고 역시 제대로 된 보수조차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한 20일인가 데리고 있었어요. 20만 원 줬어요. 20만 원인가 30만 원 줬어. 줬어요. 사람들은 기봉 씨가 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기봉 씨는 자신이 그동안 받은 노동의 대가가 얼마나 적은 것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엄마 돈도 안 줘. 이제 아버지는 맨날 술 술 맨날 먹어. 이제 내가 이제 나가서 목장에 나가서 내가 아이고 그 돈부터 돈 분다. 내가 돈 분다는 게 돈부터 엄마 주는 게 한 억 원이 땅 줘. 많이 안 줘. 기봉 씨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듯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봉 씨를 만나서 네. 기봉 씨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네.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고요. 이 사람이 동의했느냐 안 동의했느냐 그런 거 자체도 이제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그 부분부터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여동생한테도 명백하게 이제 이분이 지적 장애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분이
판단할 수도 있고 그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가족의 역할인 거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꾸려진 팀과 함께 우선 철원의 요양원부터 찾아갔다. 기봉 씨 어머니를 만났고 어머니가 치매는 아닌 것 같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렇게 찾아가라 깜짝이야. 사무실에서 앉으셔가지고 저는 조금 감정. 요양원 측에서도 어머니가 원하고 조건이 갖춰지면 퇴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기봉 씨를 만나기 위해 여동생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여동생은 끝내 연구소 팀과 기봉 씨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기봉 씨를 둘러싼 또 기관들, 예를 들면 뭐 복지관, 뭐 동사무소, 그리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파출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집담회를 한번 마련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사건들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계속 그 위원회를 통해서 기봉 씨가 지역사회 내에서 뭐 누구한테 이용당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준 PD 수고했습니다. 네. 향후 기봉 씨 모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 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마라톤의 주인공 형진 씨처럼 그런 어머니가 계시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후견인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다 있다는 성년 후견제가 아직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지난해 8월에야 성년 후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